자, 이번에 실험할 거는 요건데요, 요거. 뒤틀린 나무. 아, 겁나 잘 그려. 여기 무덤이 하나 있잖아요, 무덤. 무덤이 하나 있는데, 이 무덤이, 여기, 이 목장. 이 목장 주인이랑 연관이 있는 무덤이래요. 그래가지고, 저 목장 주인이 여기로 한 번씩 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,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여기서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. 24시간만 딱 해볼게요. 오, 나온다, 나온다, 나온다. 나왔어. 이 친구거든요? 순찰을 돌러 오는 건가? 오는데? 오는데? 벌써? 벌써 오는데? 아니, 이렇게 쉽게 끝난다고? 자. 일단 순찰 도는 것 같아요. 망보고 있습니다, 지금. 자, 하나 잡혀라. 딱한 컷만 따면 된다. 일단은 우리 그 말구번덩이나 이런 캠프에서 거기서도 한 번씩 애들이 순찰 돌잖아요. 딱 그런 것처럼 지금 딱 순찰 도는 시간인가 봐. 이게 스토킹도 한 번씩 하다 보면 재밌거든요. 어씨, 온나 온나 온나.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. 내려간다 이제. 와, 이렇게 쉽게 끝나면 안 되지. 그래. 이 파파라치가 이렇게 쉽게 끝날 수가 없어요. 오, 이제 또 온다. 또 와요. 옵니다. 뭐야, 오줌 싼다. 아, 내가 이거 보려고 한건 아닌데. 아이, 참. 봤다. 나눈 봐주셨어, 씨. 아이고. 남 오줌 싸는 거 봐야 돼, 지금? 내가? 야, 뭐, 아, 오래 싸노니. 하루 종일 모았나? 에이, 또 들어가.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, 이거? 또 나온다, 또 나온다. 이제 애들 데리고 들어오는 건가? 지네들 알아서 들어와, 염소들이. 아, 그게 진짜 대단하다, 근데, 게임이. 그냥 맵이 다 살아 움직여. 딱저 염소들도 딱 6시 되니까 퇴근하네요. 칼퇴근이야, 완전. 이제 계속 집 안에 있을 것 같은데? 빨리 걸을 수 있는 방법 없음. 그 상황에 대해서 락스타가 답변을 한게 있어요. 왜 캠프 안에서 빨리 못 걷냐? 달리기가 왜안 되냐? 님들 집에서 뛰어댕기나요? 요렇게 답했죠, 락스타가. 이제 또 야간 순찰 도나봐요. 이제 또 오줌 싸러 가나? 야, 거의 오줌 싸는 자리인데. 오줌 쌀만하지 그래. 일어났다. 얘 일어나자마자 오줌 쌉니다. 오줌 싸러 들어갔어. 이제 아침 먹어야지. 아침 먹거나 커피 한잔 해야죠. 야, 걔가 근데 순찰 잘 돈다, 얘가. 얘 순찰 엄청 잘 돈다, 보더콜리. 아, 양치기용으로 개량된 견종이다. 그래서 양치기가 키우고 있구나. 애들 물 갈아주고. 야, 이거 어쩌다 보니까 그냥
목장주의 일가를 관찰하게 생겼네 지금. 물 떠가지고 애들 갖다주고. 울타리 수리를 하십니다 갑자기. 망치질하고 여기서 이제 망보고 염소들은 물 먹고 있고 이제 애들 밖에 내보내겠지. 그렇지. 이제 염소들 내보내고 똥치고 있나봐요. 지금 똥치고 있나봐. 똥치우는 중이야. 어 여깄네 강아지. 애들 계속 망봐주네 지가. 와 대박이다. 아니 동물한테도 AI를 넣어놨어. 오줌 싸러 간다 이거. 야 몇 번을 끊어 싸는 거야. 순찰 시간이야? 총 든 거 보니까 또 순찰 시간인데 총 들고 무덤에 갈 일 없잖아. 이거는 따로 내가 해야겠다. 어쩌다 보니 그냥 목장주의 하루 일과를 알아보게 되는 그런 영상이 돼버렸는데 지금 저거 스튜 끓여서 먹는 거 같은데요? 왜 여기 안 올까요? 어 뭐야! 총 맞았어! 아, 좀 분명히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험은 다음번에 하는 걸로.